판매 내역표에 일련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래 1이 있는데요. 이 앞에 하나를 삽입합니다. 열 삽입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런 다음 비열을 서식 복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드래그 해주면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번호 입력하고 1 입력합니다. 1, 2. 그런데 번호가 아니고 날짜가 입력되었죠. 거래일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범위 지정한 다음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1과 2가 입력된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로 잡아 당겨주면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또는 1만 입력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행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행이 없어졌기 때문에 밑에 행이 자동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밑에 있는 행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번호를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이곳에 행 함수인 row 함수를 입력합니다. equal row 입력하고 괄호 닫습니다. 괄호 닫고 여기가 네 번째 행이니까 1, 2, 3, 네 번째니까 마이너스 3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1이라고 하는 번호가 입력됩니다. 채우기 핸들로 잡아 내립니다. 일련 번호가 입력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무의 행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졌죠. 세 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행이 자동으로 번호 매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row 함수를 이용해서 행 번호를 자동으로 매겨 봤습니다. 이번에는 위치만 다른 열 번호 함수로 매겨 보겠습니다. 번호 매겨 보죠. 1, 2 입력했습니다. 두 개를 지정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번호가 매겨집니다. 1부터 20번까지 매겨졌습니다. 중간에 있는 한 개의 열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번호를 매겨보도록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번호 B열에 equal 입력한 다음 column 함수를 불러옵니다. column 두 번째 column 스펠이 조금 어렵습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 왼쪽에서 두 번째 열이니까요.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엔터 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일련 번호를 매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임의의 열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4번 삭제. 번호가 매겨졌죠. 자동으로. 7번 삭제해 봅니다. 뒤에 있는 열이 땡겨와서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연속으로 두 개의 열 삭제해 보죠. 두 개도 자동으로 매겨졌습니다. 행과 열의 일련 번호를 함수를 이용해서 매겨봤습니다. 행과 열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합계 열을 1월 위치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F열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잘라내기. 그랬더니 이 제목이 병합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병합을 취소합니다. 다시 합니다. F열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그 다음 1월 C열을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잘라낸 셀 삽입 눌러주면 합계열이 C열로 이동이 됩니다. 1팀부터 8팀까지 행도 엉망인데요. 이것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2팀 행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그 다음 1팀 바로 아래 되고 오른쪽 눌러서
잘라낸 셀 삽입. 이런 식으로 순서를 순번대로 맞춰줍니다. 잘라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잘라낸 셀 삽입. 4팀 역시 잘라서 3팀 바로 밑에 대고 잘라낸 셀 삽입. 이런 식으로 팀을 순차별로 맞춰줍니다. 순서가 제대로 되었죠? 그런 다음 제목을 원래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행과 열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은 월이고요. 열은 지역입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표 안에 임의의 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과 알파벳 A 키를 누릅니다. 표 전체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커서를 놓고 왼쪽 위에 붙여넣기 중에서 두 번째 줄 행열 전환을 눌러주면 행과 열이 바뀐 상태에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표를 지정해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좀 키워줍니다. 물론 안 키워줘도 되고요. 행의 높이를 좀 키워줬습니다. 그 다음 열 너비를 키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열의 너비도 키워줬고요. 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병합이 M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병합을 눌러주면 원래 크기로 되고요. 다시 I 열까지 지정한 다음 병합을 해주면 되고요. J부터 M까지는 지정한 다음 삭제해줍니다. 표 위에 있는 지역 셀은 배경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행과 열을 전환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삽입에서 세로막대 2차원으로 지정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대각선으로 키웁니다. 적당하게 키우고 표 제목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해도 되고요. 차트 제목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차트를 보면 강남 지점 X축이죠. Y축은 기간입니다. 1월, 2월 같은 기간. 지점과 기간을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행과 열을 바꾸는 것은 위에 보면 맨 위를 보면 행열 전환 한 번만 눌러주면 위치가 서로 바뀝니다. 기간과 지점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1월이 X축이 되는 것이고 Y축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차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원하는 차트 스타일로 지정해 줍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